조론 지난 시간에 좀 못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예. 결론은 이제 뭐 조우라는 게 한남 조석을 보존한다는데 사조학도 사실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탄생한 게 사조학이기 때문에 조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우는 아무리 격이 잘 찾아지고 용신이 격국 용신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조우가 깨져버리면 파격이에요. 인생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우를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남 축구 듣고 그 다음에 조석 조율하고 습한 것 근데 한남 조석 중에서 좀 뭐 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습기가 좀 덜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 다음에 좀 축축하면 어떠냐 이거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가 시급한 거는 축구 들어온 게 시급한 것이지 조석은 그렇게 조가 조 자체로 가지고 우리가 크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다 맞아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조석은 시급한 건 아니다. 그러나 축구 들어온 거는 시급한 거예요, 이게. 시급. 예, 시급한 겁니다. 자, 특히 더 시급한 것 중에 뭐냐면은 수일간이 얼었다. 토일간이 얼은 거 하고 또 토일간이 더워. 이걸 뭐냐면 사막지토라고 해요. 사막. 사막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제 금일간이 어렵다. 이게 제일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얼었느냐, 덥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늘부터 추월까지 12달, 이늘이 음력 1월이잖아요. 음력이 1월. 예. 근데 이늘은 항상 음력 1월이거든요. 예. 이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월까지 끝나는데 12달이 예? 그러면 언제가 축구 어디가 듣느냐 결국은 뭐냐면 인묘 그치 초요 인묘도요? 인을 음력 1월 2월 춥단 말이에요 예? 됐다 그렇게 12달이잖아요. 네? 그렇게 12달인데, 인묘월 춥다. 진월이 돼야, 비로소 음력 3월이 돼야, 이제 조가 해결되는 거예요. 3월이 돼야 쌀이 올라와요. 네? 3월이 돼야 파종을 해. 네? 보리는 원래 겨울이, 갈그지 끝나고 심잖아요, 보리는. 보리는 심으면 보리가 언제 쌀이 오르냐면, 진월 돼야 오르고, 진월 돼. 겨울에 꼭꼭 추워가지고 있다가, 땅 속에 있다가, 진열이 돼야 이제 싹이 움틀어 올라온다고. 자, 사오미는 덥다 이거예요. 이 음력 4월이잖아요, 4. 5월, 6월, 양력으로 7월까지 쫙 두월. 사실, 7월, 신월도 더워요. 더운데 이미 꺾여 내려가는 거는 쉬는 맛 때도 삼복도이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럼 신유 수월까지 가을이거든, 이때가, 가을. 그죠? 네. 사실 봄은 이 진월밖에 없어, 이게 봄. 그래서 우리가 봄이 짧아요. 네? 진월 잠깐, 이제 좀 따스해지다 보면은 4월부터 여름을 활용한다고, 이게. 자, 해자축을 이것도 겨울이에요. 이것도 춥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를 안 봐도 되는 게, 너 몇 월에 태어났냐? 그걸 가지고 조를 안 봐도 되는 건 진을 안 봐도 돼요. 네. 신, 유, 그죠? 수를 안 봐도 돼. 이거 외에는 축나 정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를 봐야 될 월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사결 몇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조를 봐야 돼. 이날 음력 1월이 음력 1월 음력 1월인데 얼마나 추워요? 예? 해제축보다 더 추워요. 더 춥겠네. 아, 추월이 제일 춥지. 추월이 자추월이. 자축월이 제일 춥죠. 예, 이때는 뭐, 대하수관, 뭐, 이때 완전히 사람, 탈탈식인다고. 또 해월도 조금 나, 이 가을 끝자락이거든. 가을 끝자락이. 조금 있네. 나긴 해도, 그래도, 이거는 삼각표. 예? 삼각표는 묘월 삼각표예요. 묘월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조가 좀 나. 묘월 끝자락에는. 예. 그 다음에 해월 초창기. 예. 해월 앞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조가 좀 괜찮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조를 봐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병정화 일간, 예? 예. 병정화 일간은 추울 때 태어나면, 추울 때, 예. 추울 때 생이라는 것은 뭐냐? 임묘, 해자축. 해자축. 예? 임묘, 해자축을에 태어났을 때는 조 안 봐도 된다. 임묘 해자 축을 생은 조후 이왕이면 맞으면 좋겠지만 조무시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조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병정화나 이게 화일잖아요. 화 자기가 이 자기 몸이 불이야. 예. 자기 몸이 불이기 때문에 좀 추운 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또 얘기하면 임계일간이, 예? 더울 때 생, 더울 때 생 사오미 생, 그죠? 조무시도 좋다 이거예요. 자, 원래는 똑같아요. 임계수가 수잖아. 자기가 물이다. 예. 물이 좀 뭐 더우면 어떠냐 이거야. 물이 좀. 자기가 냉한데. 예? 임계 자체가 냉한데 예. 좀 더우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외에는 나머지 일간들은 조를 봐야 됩니다. 그 사실 일간이 병정 그 임계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조를 무시해도 된다는 자, 건 병정화일간이 예.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예. 조를 고려한 추운 걸 추울 때 태어났으면 사주에 화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화가 굳이 안 많아도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병정일간은 어차피 본인이 일간이 화잖아요. 예, 불이잖아. 그러니까 일간 빼놓고 나머지 그러면 뭐 그 월주, 연주 이쪽 시주 이쪽이 자 우리가 월주 월지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예, 계절에 태어났느냐. 예, 예. 그러니까 월지가 병정화일간이 추울 때 임묘 해자 추월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하다. 병정일간이 아니라면 조가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거는 그 일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주를? 월이 2월에 태어난 예, 월주. 예, 월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월지. 예, 예, 월지를. 2월에 태어난 사람은? 예, 예. 그거 춥다고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굳이 따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임계 일간이 더울 때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예? 예, 예.
이거 더우니까 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예. 자기가 더운 것을 견딜 수 있는 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무시해도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를 또, 조에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토, 기토, 일간. 우토, 기토, 일간이 춥거나 더운 거는 조고, 춥거나 더울 때. 조를, 반드시 봐야 돼요. 자, 토가 너무 더워버리면 생명체가 못 살아. 사막처럼 돼요. 또 토가 꼬목 얼어버리면 북극, 남극에서 누가 생명이 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경신금 일간이 겨울에 태어날 때, 해, 자, 축월. 이 겨울생이라고 하네, 겨울생. 겨울생이면 이거 조시급해요. 조시급. 자, 이것도 조시급. 그래서, 우리가 식신격 상관계 갈 때 배웠지만, 식신격 상관계 갈 때, 금수 식신격, 금수 상관격 할 때, 응?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금수 식신격이 돼요. 그러나 금수 상관격이 돼요. 이때는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뭘 갖다 쓴다? 관살인 화를 갖다 쓴다. 이거 관살. 관살을 지용한다 이 말입니다. 관살이 화다. 이게 이제 조의 딱 포인트야.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막 지난 시간에 구구절절 설명하고 막 했던 게 지금 딱 요약을 한다면 딱 요거로서 요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거기 보면 이제 병화 정화 일간. 예. 네. 병 정화 일간이, 예? 예. 염상격이나, 예? 염상격. 염상격은 화로서 구성된 염상격이에요. 불만, 화로서 구성된 염상격, 화로. 화만 이루어진 게 염상격. 염상격이나 종왕격. 이것도 화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로 이루어진 사주가 아니고, 네. 일반적인, 일반, 네. 일반 내격, 내격. 내격일 경우에 병정화일간이 조열하면, 자기가 불인데 불이야. 예? 자기가 불인데 더워, 사주가 막 더워 미쳐요. 그럼 인생이 무너져, 인생이. 집에 불나고 나오면 남는 게 있나?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병화일간, 병화일간이에요. 이 사주는 염상격으로 볼 수가 없어. 염상격으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염상격이 되려면, 염상격이나 일반 종격이, 종황격이 되려면, 예? 종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토, 미월에 태어났지만 진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술, 이게 또 술토 화로 변했어요. 미토가 더울 때 4, 5미월이 제일 더울 때잖아요, 이게 보세요. 예? 예? 병화가 더울 때 태어났어. 근데 조를 맞춰주는 게 진토밖에 없어요. 예? 제가, 화가 치열하면,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그 적청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화가 강하면, 화가 치열하면은, 성룡, 화치 성룡. 용을 쓰느라 이 말이거든. 용이라는 게 뭐냐? 진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토를 얘기하는 이 사주, 이 조이라는 사주에서 시켜주면 되는 진토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게 조가 해결됐냐, 야 해결 안 돼, 이거. 자, 그럼 이 사주는 정을기. 병감무 이렇게 볼 때 이 사주는 격이 편인격으로 볼 수 있어. 편인격. 자, 편인격의 재성을 동시하는 재성. 예? 또 이 사주는 이 지지가 편인기계 재성을 용신할 때,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고 했어요? 예. 예? 자, 이 사주는 재성이 말이에요. 신금 재성이, 여기 술토에 통보를 못해. 이게 불덩어리 불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신금이 이게 공중에 붕 떴어요. 그러면 재성이 약, 편인격에 재성을 용신할 때는 재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으면, 여기 성격이 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 응? 근데 조가 안 맞아 버리니까, 조가 안 맞아 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난해요. 아, 그래, 좋아. 예. 그리고 이 재, 이 재도 말이야, 이 재가 녹아내렸으니까, 재가, 재성도, 예? 이 재성이, 이 불덩어리 속에 이게 자기가 통보를 못해, 오수를 해. 그럼 결국은 진토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12운소 보면 이 진토가 뭐냐면, 신금의 묘지란 말이에요. 신금의 묘지. 신금의 묘지. 지가 무덤에 들어가 있어. 신금의 묘지. 자, 신금이 묘지가 지토예요. 12운성에서. 을목이, 갑목은 개, 묘, 위가 생, 왕, 그죠? 묘, 이렇게 되는데, 을목은 해강무가, 이게 틀리, 갑목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을목은 술토가 묘지고 진토가 묘지가 12운성 한번 보세요. 을목은 맞죠? 술토가 묘지야. 아, 을목은 내가 을목을 왜 따지? 을목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얼목을 다듬어. 신금, 신금. 신금. 자, 신금은 생지가 자가 되고요. 예? 이게 왕지가 되고 이렇게 묘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금의 묘지에 이게 맞아. 잠깐만. 예? 그럼 이 재성이 묘지에 들어가 있어. 정재가 묘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내 마누라가 묘지에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예? 자, 그 다음에 신금은 12월생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사지가 언제 되냐? 사지가 사화가 사지예요. 사지. 네. 맞죠? 네. 네. 이 사람 마누라가 제가 천사운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남자 사주의 정제예요. 네. 그 사람의 부인이 사지와 묘지가, 사지와 묘지가 있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사지와 묘지가 있어요. 네? 그 사주에서. 자, 이 사주에서는 묘지만 있어요. 묘지만 있는데, 묘지가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잘 살았어. 네? 대운에서 사화가 들어올 때 이때 발병했어. 이때 대장암 발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화, 사대운 끝자락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적에 재성을 용신해서 격으로 보면 격이 딱 짜져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잘 짜져 있어요. 잘 짜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 저 사주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조가 안 맞는 거예요. 아직 만만하시고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어? 심해 이유 못해. 딸 하나 있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살아. 임대아파트. 그래서 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조가. 아, 예고를 들어놨네. 자, 그래서 일반 내격의 경우 조열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병정화가 너무 조열하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반드시 조를 살펴야 한다. 조열함이 지나치면 염상격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중앙격으로 갈 수 있지만 염상격으로 가버려야 되는지 중앙격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괜찮아. 종격은 조를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되거든요. 종격은. 그래도 종격도 조가 안 맞, 너무 안 맞는 사주들은 인생이 별로예요. 네. 이 사정이 종격도 안 되면서 갑진의 신미의 병술에 가고 맞네. 응? 자, 병정화일간이 냉한 것은 조가 시급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나와있죠. 우리가 병정화일간이 추울 때, 즉 냉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급한 게 아니라 일간 자체가 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급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냉기를 물로 제거를 해주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걸 안 해주면 큰일 나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화일간이 냉하다는 것은 경우에는 비극과 인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화가 냉하다는 것은 비경급제나 인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 사주일 수밖에 없어. 화일간이 약하다는 건 신약 사주. 이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좋은 것 같은데. 나비. 나중에 이거 그러면 저기 카페에서 제가 불러.
무토기토일간은 조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무토기토일간. 이것도. 토일간이 조이라면 사막에서 생명체가 살아나기 힘들듯이 삶이 아주 힘들고 또한 토일간이 겨울에 태어나서 조가 맞지 않으면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체가 역시 살기 힘들듯이 그 삶이 아주 힘듭니다. 특히 토일간이 겨울에 태어나 재격이 돼서 격이 재격이야. 토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대부분 격이 재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재물이 얼어버려서 돈이 얼어버려서 돈이. 응? 돈이 얼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좀 내가 이거 좀 근데 선생님 이걸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았어. 선생님 안 좋다고 생각하고 책을 가다가 갑자기 좀 넘어가니까 이게 없었어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책에는 있었어. 없었을 거예요. 책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전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공부사냥을 학생들이 다 외워버렸어. 자,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아이야.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태어났을 것. 이거는 정제기로 본다 말이죠. 자, 이런 경우는 합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개수가 이거하고도 합을 못 하고, 이거하고도 합을 못 하기 때문에, 투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이 안 된다. 개수 바로 옆에 좀 이게 자리가 임목하고 자수하고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훨씬 나아. 이 사주는 이 자수가 바로 옆에서 그걸 해버렸어. 사활을 좋게 깨진 거예요. 네? 자, 천간에 정화 하나 남았어. 네? 정화? 정화 하나만 가지고 지금 도 안 된다. 하나 가지고 안 돼? 예. 하나 갖고 놀라. 왜냐면 이 흰목이 여기 있으면 있잖아요. 여기서 생을 해주고 있는 책을 해주고 여기 수비를 빼서 예? 해주는데 흰목이 여기서 그러면 이 지금 이 왕성한 이 기운이 이걸 완전히 이걸 정화 날아가서 이 차원 날아가서 차원으로 정화 하나 가지고 역부족이에요. 예? 얼핏 보면은 말이야. 얼핏 보면은 이 정사하니까 조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근데 이미 사화는 이 조기칼을 못해. 이 정화 하나 가지고 이걸 대표를 하니까 미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얘가 을대운에, 을대운에, 재격에, 재격에 지금 얘가 정인이잖아. 정인. 그죠? 이러면 우리가 사주와 격국으로 보면 재격 패인으로 해가지고 사주가 좋은 사주가 돼야 돼. 그리고 정관이 들어왔어, 정관이. 예? 이 을대운에도 방황을 했어, 얘가요. 자, 을대운, 을축대운에, 을대운에 방황하다 축대운 오니까 또 해자축 방궁을 형성해가지고 완전히 이때는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더 추워, 더 추워. 그렇지, 해자축이. 띵띵으로. 예. 그래서 조가 완전히 깨지면서 가출 방황을 일삼은 사주가 되어버렸어요. 해자만 돼도 그냥 땡땡 오는 예, 상태가 예. 되는데 방국이 들어와버렸어. 그냥 완전히 저는 뭐 물바다예요. 그럼 저기 예를 들어서 병화정화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저 상당히 심각하겠네요. 심각하죠. 그럼 모든 게 그냥 다 얼어갖고 인생이 무너져. 인생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뭐 심각하네요.
그 대원에서 무슨 병화나 정화가 와서 와야 돼. 와서 다시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뭐 어떻게 결국은 뭐냐면 예. 이게 돈이잖아요. 돈이 흘러버렸어. 이런 사람은 제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돈이 흘러버렸어. 재성이 흘렀단 말이야. 재성이 토일간의 재성이 순대 그게 병을 태어나면 흘러버린다. 사주 천간구조가 비슷하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이게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얘는 지금 자기 근육이 통한되기 때문에 얘는 편재끼거든. 네. 편재끼의 지혜가 또 있어. 네? 여기서도 지금 술토 하나 가지고 지금 조언을 맞춰주고 있어요. 네? 이 사람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 예? 특히 토일간은 재성이 순대, 재성이 내강이 돈이 걸고. 이런데 이런 사주에서 또 재성운이 또 오잖아요? 재성운이 또, 임계수로 운이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우박 떨어지게 돼요, 우박. 사람 죽는다니까. 자, 조가 조용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발휘가 되니까 후에 그러면 빼는 거 때문에 자, 이 사주는 무토가 오래 태어나서 이거 양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옷으로 화국을 했어. 이게 종격으로 보기는 참 이게 개축 때문에 좀 종격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자, 어찌됐든 얘네 둘이서 지금 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조용신이거든. 근데 이 개수는 이 무토한테 묶여가지고 화로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 개수는 묶여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게 합을합니다. 개수가 가운데 들어오면 합을 못해도 이런 경우는 합을해요. 자, 그럼 개수가 조용신이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못 써먹어. 그럼 축토 하나 가지고 이 조율하면 어떻게 메꾸냐? 어? 못 메꿔. 자, 그래서 이 축토는 이 개수는 격궁용신이 돼요. 개수는 격궁용신이 되는데 이거는 축토는 격궁용신이 안 돼. 조용신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임수나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네? 네. 임수가 개수가 들어와가지고 조를 해결하려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궁극전쟁이 일어나고 궁극전쟁. 네? 이것들이 가만히 있냐고 이게 또 난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사주들이 골치 아픈 사주야. 네? 들어와도 안 되네. 수가 들어오면 좋은데 수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궁극전쟁이라니까. 얘네들이 그냥 떼거지로 난리가 나요. 그럼 지지로 와야 돼. 지지로 해수가 오든가, 에? 자수가 오든가, 축토가 한번 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천간을 오는 저 조우용신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내 돈만 더 날아가. 즉 말하자면은, 그동안 돈 못 받고 있다가 저때 이제 조우가 와서 좀 돈을 좀 받자마자, 빚쟁이들 기다렸다는 것이, 그쪽 대거리 올라가지고 올라간 가지고
지지로 해자가 오든가 진토가 오든가 해주는데 안 돼. 인생이 무너져요. 임진년에 이혼이기까지 갔어요. 나도 교대를 안 와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어요. 자, 기토가 축으로 태어났어. 축으로 태어나서 개수가 투관됐어요. 개수만 투관되면 다행인데, 인수까지 다, 떼거지로 다 투관돼서. 이런 사주가 재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재다 신약도 좋은데, 이 흙, 토가 꽁꽁 얼어버렸어. 이 지금, 이 축으로면 이 대학, 이 기요일이 뭐냐면 대한날에 대한 대한날 태어나서 얘 얘가 한 12, 13년째 지금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 안 나가고. 근데 이 사주에서 뭐가 조를 해도 이 술토가 조를 해도 술토 하나 가지고 이 얼어 꽁꽁 얼어 얼은 걸 메꾸려 하는 이제 예? 대피 주려는 게 얼마나 이 술토가 뭐야? 어머니야. 자기 엄마. 어머니가 환장해. 얘 때문에. 예? 환장해. 자, 우리가 조를, 술이, 이게, 월증이 있을 때는 조 역할을 별로 못해요. 술이 가을이잖아. 예. 겨울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월지가 아닌데, 다른 데 있으면 조 역할을 잘해. 이게 왜냐면 화의 묘지거든? 아, 화의 묘지. 그래서, 술이 화의 묘지. 예, 술토하고 미토는 조를 잘 합니다. 추울 때 더 추운 거를 대표적으로 잘 해. 그러나 미토는 월지에 있어도 잘하고 딴 데 있어도 잘해. 근데 술토는 월지에 있으면 이게 월지에 있으면 좋은 역할을 못해요. 응? 또 술월에 태어나면은 좋은 안 봐도 돼. 또 안 봐도 돼요. 술월에 신유 술월 안 봐도 된다 그랬다는 제가. 예? 네? 어머니가 얘 엄마가 참 얘 때문에 지금 임술생이면 서른 몇 살이에요? 임술생이면 서른 둘인가? 서른 네. 서른 여섯? 시집도 못 갔지 뭐. 예쁘게 생겼어요. 룩도 예쁘고, 노래도 잘해. 노래 잘하면 뭐하냐고. 노래 잘해요, 잘해. 이게, 노래 잘하고, 뭐, 예술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써먹으려면 하면 천간에 올라와야 돼요, 천간에. 식상이. 천간에 식상이 천간에 올라오거나, 인성이 올라오거나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식상이 있긴 있잖아요, 예? 기토가 이게 상관. 예? 이게 식신, 그죠? 이 지진이 있어가지고는 이 못 써먹어. 그러면 그 죽으니까 그 땡땡 오른데 그. 그러니까 토가 얼었다니까, 토가. 토가. 이거 완전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더군다나 기후일이 대한날이야. 아주 추울 때 태어나서 대한, 더군다나 기후일 자체가 대한날 태어났다니까? 추울이 추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고로 춥다는 대한날 태어났어, 대한날. 그러니까, 애 갖기도 힘들겠네. 땡땡 얼어갖고. 모르면 안 가서 안 생겨. 결혼한다고 해도 애 안 생겨. 예, 잘 안 생겨. 아, 심각하네. 여자. 자,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시간에 사오미연에 태어나면 이것도 조를 봐야 돼요.
임금위반이 조가 시급한 거는 회자추골이라 그랬어요. 회자추골이라 월이 시급한데, 이건 시급한데, 그럼 사오미월에는 무시해도 좋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오미월에는 무시해도 좋은 건 아니고, 사오미월에는 조를 봐라, 이거예요. 자, 여자 사주의 경신금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게 편관이나 관사. 기억이 관사기기 되는 경우가 많아, 결기. 그죠? 어. 정관기기 되는가, 편관기기 되는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차치 잘못하면 살충신경이 되어버려요, 살충신경. 네? 여자 사주 살충신경은 남자 싫어합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경금이 자기 장생지에 있는 건 좋아. 이 오화, 이 불기 전 불돈이거든, 이거? 어? 미토는 아니라 그래도 이거 미토도, 이게 미토는 뭐 일단 빼놓는다. 이만큼 전 불돈이야. 이 살충신경이 이게 살충신경. 예? 아마 일간이 신금일간이었다면 돌아버렸을 거야, 저 사람. 신금일간. 신금일간은 더 하거든. 근데 타인이 경금일간이야. 예? 이 남편이 잘해줘, 이 사람한테. 근데 또 항상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생각해. 자,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역시 이때도 조를 살펴야 돼. 이거 여기 시우하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수식신기계나 금수상관계의 경우는 조 때문에 간사를 용신한다. 이거 간사를 용신한다. 이건 우리 식신기계 상관계 할 때 다 배운 얘기예요. 간사를 용신하는 거는. 자, 이 사주는 여지없이 식신격이에요. 식신격인데, 무토가, 임수를 깰라 그러는데, 무토가 임수를 해서 식신격 파킹 되려고 그랬는데, 을목이 무토를 극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주는 그래도 임수는 살아났어. 격만 있다고 봐야 돼. 식신기 인성이 좀 바뀌긴데 바뀐처럼 보이지만 을목 재성이 무토를 극함으로 기본적으로는 승격됐어. 자, 근데 이 오화가 이게 지금 관산인데 이게 조용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기서 깨버렸어. 이게 깨버렸어. 좌우청에서 깨버렸어. 깨지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깨지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얘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문화대학 가지 못해. 성적도 좋아. 시신적이니까 성적이 뭐 좋죠. 네? 자, 임수계술관이 냉한 것은 조가 시급하다고 했어. 임수계술관이 더운 거는 시급하지 않지만 임수계술관이 냉한 것은 조가 시급합니다. 일간 자체가 얼어버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합격이나 일행특기격 중에 윤합격이나 종합격도 조를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어가 맞지 않은 경우는 인생의 불복이 심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힘수의 수가 내 앞에 문제네. 자, 임수가 추울 때 태어났어요. 이 이게 조명신인데, 이걸 또 깨버렸어. 이 자수, 해수가 그냥 갔다가 그냥. 자, 양인께 천간에 보니까 인성이 있고요. 그죠? 인성이 있고 편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양인께 인성이 있고 편간이 있으면 성격사주거든? 양인께. 양인께 인성과 편간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조가 안 맞았는데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도 천간의 이 편간 무토가 이 무토가 그래도 좀 따뜻한 걸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오가 좋아지면 이미 깨졌어요. 무토기토는 그래도 따뜻한 편에 해당. 약간 따뜻한 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여자인데 이혼했어요. 자, 그럼 이런 사주는요, 다음에 어떤 그럼 이혼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이혼하고 나면은 아유 진짜 결혼 뭐하러 해, 그냥 혼자 살지. 그냥 적당히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그냥 서로 이제 뭐 살림은 안 살고 그냥 한 번씩 만나고 혼자 살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남편을 찾아. 또 찾아. 남편을 찾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대답 안 하면 버티고 있으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자, 일지궁이, 예? 일지궁이 조우를 하고 있어요. 예? 조우가 깨졌든 어찌했든 일지궁에 이제 이거 따뜻한 데 이어볼 게 없어. 예? 예? 일지궁이 뭐예요? 배우자잖아.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무조건 땅을 찾는다. 배우자가 없으면 집에 내 남편이 없으면 얼어 죽는 줄 알아. 자기 스스로 말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혼을 하든지 뭐 할 때 하더라도 어찌됐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애인이 아니고 남편을 찾는다. 도화도 대단히 강해요. 자수가 도화인데 이것도 도화 자수가 도화도 이것도 도화 일간도 도화. 월지의 자수는 도화인가요? 도화도 있나요? 도화가 해묘미 생은 자가 도화잖아요. 자가 도화하면 뭐가 도화냐? 개수가 도화. 인호술 생은 묘가 도화. 사회 축생은 오화가 도와. 신자신생은 유금이 도와. 유금이 도우면 신금도 도와. 이거는 정화도 도와. 이거는 을목도 도와. 자, 그런데 자수가 있을 때는 해수도 다시 같이 도와가 돼요. 이게 있을 때 임수도 도와가 돼요. 이게 없으면은
자수가 없으면 이거 해수 인수 아무리 많아도 도 아니야. 그리고 왜 그러냐? 도화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이 도화를 봅니다. 정 말하자면, 이게 자오무유는, 뭐, 12운석의 목욕지예요, 목욕. 홀라당 벗었어. 홀라당, 목욕시키라니까, 애를 홀라당 벗겨가지고, 물로 시켰다. 그래서, 12운석의 해묘미 인호술 사주축, 이거는 생지, 생욕.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이 욕지, 목욕지, 12운성에서 그래서 목욕지에 해당되는 것이 다 도화다. 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 임수가 투과돼 식신기계 인생에서 바뀌었죠. 했죠. 했고. 아, 이거. 자, 양인기계 인성과 편관에서 성격도 했지만, 성격은 됐지만, 조호가 맞지 않아서 별로다, 이 말이에요. 편관이 조호 역할을 좀 한다고는 하나, 일지공 오화가 조호지만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조호가 너무 안 맞아. 그러나 일지궁이 어쨌든 조가 깨졌든 어쨌든 그래도 조를 맞춰주는 건 일지궁밖에 없기 때문에 조를 맞추려고 하는데 일지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배우자를 찾는다. 내 애인 필요 없고 애인보다는 내 집에 남편이라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김지미 같은 여자도 그렇죠. 김지미도 꼭 남편 있어요. 꼭 남편 있어야 돼요. 김지미는 애인 필요 없어. 애인 반드시 결혼을 해서 그런. 정식 결혼만 내보냈나? 감독하고 했죠. 최무룡이. 최무룡이 뭐 나오나? 또 그 박사하고 했죠. 또 신장 의사도 하고 의사하고도 해봤지. 다 이혼했지 뭐. 도마가 이렇게 센데 선생님 남편을 찾으니까 이혼하고 또 남편 찾고 또 이혼하고 또 남편 찾고 또 이혼하고. 그 나오나가 저기 저 김지미하고 헤어지고 나서 만든 노래가 청춘을 돌려다오. 선생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지미가 나훈아하고 헤어지게 된 동기가 김지미 딸을 나훈아가 공주였다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그지? 글쎄, 그럼. 나훈아가 김지미하고 어디서 사는 판교 그쪽에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게 매물로 나와가지고 누가 집터 어떠냐고 내보고 한번 봐달라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별로더라고. 집터가.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뭐 내가 안 살고 재산 정신하는 의미로서 그냥 붙잡아 놓는다면은 그 일대는 부담감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터는 어느 누구한테 나눴단 얘기예요? 그렇지, 좀. 그러니까 아마 옆에 막, 집을 비워놓은 오래 돼가지고, 아주 얼씬 녀석이더라고. 배가 돼. 자, 수일간이 더운 거는 조부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일간 자체가 시원한 수이기 때문이다. 화일간이 냉해도 일간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비극과 인생이 결국 약함으로서 신약사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진을 신유 수를 생은 조가 시급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수를 생은 인호술 삼합으로 화국을 형성한다고 해도 조 무시해도 됩니다. 수를 태어난 수를 태어났는데 인호술이 돼가 이게 다 불뚝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조 필요하냐? 조 필요 없어. 월이 수를 지면 시원한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삼합을 하고 어쩌고 해도 월지 자체는 그 월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수를 열라고 해서 인호수 삼합했다고 해서 화로 변했으니까 이 사주면 조가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고. 정 말하자면 이게 삼합으로 아무리 화해도 있잖아요. 삼합으로 아무리 화해도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이게 경신금이 이노수로 삼합했다고 해서 여기 통고 뭐 하느냐. 월지는 통고네, 월지는. 월지는 통고네. 이게 이제 술이 여기 있어버리면, 예? 여기, 술이 여기 있고, 여기 와가 여기 있으면, 이건 월, 이거 술, 술이 화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통고를 못해도, 월지가 술일 경우는 통고를 해요. 월지는. 월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 환경은. 환경이 삼합됐다고 해서, 삼합돼서 여름으로 바뀌고, 뭐, 가을이 겨울로 바뀌나, 안 바뀐다. 그래서 월지는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월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조어 볼 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을 챙길 때, 신자진 삼합을 해가지고 수로 화했어요. 그러면 임계수가, 임계수들이 신자진 해가지고 수로 해가지고 더 공고 얼어버리잖아. 이것도 무시해도 좋아. 진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아무리 화하고 삼합을 하고 개나리를 쳐도 월이 진을이면 따뜻해. 그냥 따뜻한 봄날을 하잖아. 그리고 통은 돼요. 통 것도 통은 다 한다. 월지는 안 변한다. 월지는 두 가지 역할하고 월지는 변하지 않는다. 월지가 환경적으로 조가 무시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으면 아무리 삼합을 해서 조, 막 조율했다 졌다 하더라도 조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